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유튜브와 관련한 좀 잡담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찍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첫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이 첫인사가 잘안 풀린 날에는 인사만 10번 넘게 찍은 적도 있어요. 이상하게 혀가 꼬이고 막 발음이 잘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왠지 끝까지 고생하면서 찍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첫인사가 잘 풀린 날에는 힘들지 않게 찍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남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왔습니다. 처음에 구독자 100명 정도 언저리에 있을 때는 진짜 구독자 1000명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였던 구독자 1000명이 이제 눈앞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2000명에 대한 기대도 생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참 구독자가 모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책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렇게 쉽게 대중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좀 한정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광범위하게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소개하는 북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구독자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또 심리학이라는 좀더 세부적으로 한정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채널의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었던 점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면은 그 누구라도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저에게 남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게 좋겠는데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북튜버 활동을 통해서 제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저에게 남는 그런 지식의 형태와 경험의 축적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저의 생계나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누군가가 저의 이런 북튜버 활동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리 북튜버 활동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갔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내면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익 창출이라는 어떤 그런 유튜브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충분히 이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받는 구독자님들도 모두 성장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믿고 싶네요. 근데 제 채널에서 가장 시청 시간이 많이 나오는 영상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니까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제주 분야가 심리학 중에서도 상담 심리와 임상 심리 쪽인데 그와 관련된 공부합시다 영상들이 시청 시간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공부합시다 영상들은 주로 지식과 정보 전달에 매우 충실하고 주로 심리 관련 전공 서적들을 자세히 나누고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스러운 책들을 보고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다듬고 또 영상으로 찍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 아, 제 영상은 심리학 전공생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담 관련 대학원에 가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상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상담이나 이런 임상이나 어떤 관련 심리학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앞으로도 심리학 영역 안에 있는 일반 대중 서적뿐 아니라 전공 서적들도 꾸준히 올리는 것을 지속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재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유아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님들의 채널을 방문해서 영상들을 다 챙겨보고 또 긴밀하게 소통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여유로움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최소한의 소통과 그리고 정보 전달에만 좀 다소 치중되어 있는 제 채널이 조금 건조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쪼록 저도 성장하고 또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병원에 갔다 깨알 책 소개 하나 아주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는 걷는 나무이고요. 저자는 마크 루카치입니다. 이책 읽으면서 일기장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우리 사회가 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걸린 그 당사자 자체에게 그 관심이 치중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고통도 당사자만큼이나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사의 입장에서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들을 보살피는 최측근의 사람들의 마음들도 당사자만큼이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신질환에 걸린 아내를 보살피는 남편과 그리고 친가, 시댁, 이런 가족의 입장에서 겪는 어떤 고통, 수많은 감정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안타깝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그리고 그를 보살피는 가족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결말이 그래서 아내가 완치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살아내어 가고 있는지, 이 쉽게 변할 수 없는 지독한 그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을,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고 또 지켜내고 있는지, 지금도 진행 중인 진짜 삶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치될 수 없는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폐쇄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괜찮다가도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e and now를 얼마나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구성원 한명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그 일상을 벗어나서 아주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병을 다루는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도 내담자와 그리고 그 내담자의 가족을 이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칫국을 좀 먼저 마실게요. 언젠가는 곧 달성되리라 기대되는 구독자 1000명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